성향을 파악해 변신을 거듭한 후 성공한 곳입니다. 직원의 깍듯한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식당 안. 500평이 넘는 홀은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물씬 풍깁니다. 식당 입구에선 현악 연주가들의 클래식 연주가 가장 먼저 손님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실내 역시 한국적인 미를 살려 설계된 인테리어로 편안함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웰빙 음식을 찾는 중국의 중산층들이 늘어나면서 한식의 고급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작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편화된 음식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과시욕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대형화 내지 고급화가 돼야지 그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18가지 이상 다양한 종류의 우리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기 요리에서부터 나물 요리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건강 음식인 우리 한식. 음식 대국 중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我很多次了，从他们家一开始营业，哎，完了呢，因为那时候老在周围那个有些活动啊什么的，看到了，然后就说尝试一下吧，啊，就尝试觉得还确实不错。当一个什么东西那个勾引你的胃口的时候，你肯定抑制不住那种诱惑嘛，哎，对，所以我们得攒钱呀，攒钱了再吃。 韩餐在中国还可以，我看，中国大城市，韩餐馆还是比较多。嗯，我倒觉得比较吻合啊，因为韩餐呢，因为我也去过韩国，除了我们在中国的韩餐馆看到的，还有在韩国哈亲自去在那生活几个月看到这个韩餐的情况。第一点呢，它就是说油比较少，比较清淡啊，盐也是适当的。 얼마 전 중국의 한 유명 월간지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외식 업체를 묻는 조사에서 중국 내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 업체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중국 시장에서 참패를 맛본 후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외국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 한국 음식점이 15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질 만큼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一方面是觉得有营养搭配上比较好，再一个就是节省时间。 손님으로부터 음식을 주문받은 후 조리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아무리 한꺼번에 주문이 밀려와도 5분 안에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는 튀김 요리가 많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중국인들에겐 파격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음식 가지수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80여 가지가 넘는 메뉴들은 한눈에 알아보기조차 힘듭니다. 메뉴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들의 특성에 맞춘 거라는데요. 이렇게 많은 메뉴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달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요. 한국인이 아닌 중국 직원들이 직접 시식을 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고객의 반응이 적은 메뉴는 그때그때 탈락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생산 공장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점포에 배송될 식재료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이곳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스피드한 조리가 가능한 것도 완제품에 가깝도록 식재료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선도가 중요한 식재료들은 각 매장으로 매일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배송이 늦어지게 되면 그날 생산된 식재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는데요. 이런 철저한 관리가 중국인들에게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为了保证产品的新鲜度，我们筛检以后不做物流。 首先呢，北京的在餐饮这个方面呢，有各个国家的风味，它的竞争是非常激烈的，所以我们进入北京呢也是比较慎重。那么争取呢，这个它的成功率呢更高一些。所以就是说，在北京呢开店的，我们的速度稍微慢了一些。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한국 본사에서 고스란히 옮겨온 것입니다. 한국 공장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 생산과 일률적인 맛, 신선도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된 소스의 제조 방법은 중국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한국 소스들은 중국 현지 소스 공장과 연계해서 그때그때 제조 방법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은 소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스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또 현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입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식이 세계인들의 밥상을 차지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영세 한식당들은 마케팅과 자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선 한국의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돼야죠. 미국 푸드마켓 가보면은 한국 소스라는 건 하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식당들 이런 있는 게 식자재 구하기가 제일 힘들죠. 일본 치바현에 있는 한 농수산물 유통 창고. 일본에서 생산된 신선한 각종 채소와 육류, 생선 등 농수산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 농수산물들은 일본 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홍콩 레스토랑으로 수출됩니다. 일본 전통의 맛을 홍콩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싼 가격에 해외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식 레스토랑의 고객님이 많습니다. やっぱり日本食レストランではやっぱ日本にあるお野菜鮮魚を求められるお客さんが多いです。で、おかげさまでその香港ではですね、日本食って言いますと安心で安全で美味しいと、まあそういう評価を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評価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 매일 약 5톤 가량의 농수산물들이 16시간 안에 홍콩 현지로 배송됩니다. 일본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해외 레스토랑은 물론 생산 농가 역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음식을 보급하려는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음식의 세계화 배경엔 일본 농림수산성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성 산하 외식산업실은 그동안 일식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일본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농림수산물, 수산물이 일본에 생산을 합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따라 것을 일본에서 수출을 합니다. 이것이 맛있는 일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ためにはですね、欠くことのできない一つのポイントになっております。